예, 2022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에서 하루가 빠지는 날입니다. 슈퍼스타 푸틴, 일론 머스크, 최종 병기 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중국 전인대에서 후진타오가 정치적으로 공개 채용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판단을 제가 철회를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후진타오 관련해서 이 영상들 보시면은 CNN이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BBC, 가디언 등등의 이런 영상들 보면은 분명하게 후진타오가 정치적으로 축출되는, 공개 채용되는 모습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또 다른 제가 참조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의 판단도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치매가 맞습니다. 치매, 그러니까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 강제 공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나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러나, 팜플렛이라 그러나요? 뭐 종이 문서라 그러나요?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얘기했던 중국은 답이 없다. 어떻게 전임 국가 주석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정치적으로 처형을 할수 있느냐? 정말 야만적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은 잘못됐다. 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만큼 이 기성 언론을 믿지 마라. 언론, 기성 언론 특히 뭐 주류 언론, 뉴욕 타임즈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등등등, CNN, 로이터, AP, 몽땅 다 모든 언론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언론에 놀아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런 저도 이번에 낚였습니다. 모든 언론은 의도가 있어요. 모든 보도, 혹은 뉴스, 혹은 평론은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작성자 혹은 발행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 기사에서, 이 기사는 분명히 이 CNN,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등으로 대변되는 서구 기성언론과 그러한 기성언론들의 경제적이자 정치적 토대가 되는 일련의 세력들, 그 세력들의 의도가 깔려 있는데, 그 의도를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낚였습니다. 낚였어요. 하여튼 중국의 어떤 후진타오에 대한 어떤 공개 채용이었다. 중국은 야만적인, 답이 없는 나라, 소프트웨어 파워가 없는 나라라고 했던 제 얘기는 다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중러 모델은 메리트 크래시 모델이고, 그리고 서구 모델은 리버럴 데모크래시.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메리트 크래시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을 구성을 하고, 리버럴 데모크래시는 시민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또 단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점은 메리트 크래시는 독재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리버럴 데모크래시는 자칫 우중 정치로 흘러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 러시아가 독재인지, 아니면은 서구가 지금 우중정치. 우중정치라는 게 뭐예요? 바보가 바보를 뽑는 거죠. 바보가 바보를 뽑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멀리 볼거 없죠. 우리나라를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바보가 바보를 뽑은 건지, 아니면은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정치 구조를 형성한 건지. 합리적인 어떤 권력 구조, 사회 시스템을 구성했는지 각자 판단하시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 뭐 부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푸틴 스피치 했어요. 43분 했고, 인터뷰 35시간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서 푸틴 스피치 하시면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밌는 영상도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지난달이죠, 슈퍼스타 푸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왜 슈퍼스타인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죠. Мы стали сильнее, потому что мы вместе. За нами правда, а в правде сила, а значит победа.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이 장면, 이게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일 겁니다. 붉은 광장이고 노래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슈퍼스타 푸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슈퍼스타 푸틴이라고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도 43번 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푸틴 스피치 잉글리시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푸틴 인터뷰 잉글리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어젠가 그저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3시간 3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필터를 이번 주로 해서 보면 3시간 37분짜리 있죠. 요게 그래도 그 원본에 가깝습니다. 밑에 가디언은 3시간 11분짜리 그러니까 좀 잘라냈더라고요. 잘라먹은 것도 있고 가디언은 건 3시간 1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검열 삭제한 거죠. 검열 삭제한 것도 있고 검열 삭제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검열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영어 자막이 있는 걸로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밤새도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어떤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 따라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인터뷰를 했어요.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그냥 문답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3시간 반 동안 연속적으로 하는 것도 신기록이고 그렇게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신기록이고 정말 여러 가지 신기록입니다. 근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이번 우크레나 전쟁이 결국 식민 반식민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약입니다. 이거 제가 했던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 몇 달간 했던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에 한 해 동안입니다. 한 해 동안에 미국과 유럽 등 기축통화 국가들이 찍어낸 종이돈이 약 천조라는 거죠. 약 천조. 천조 가까이 찍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 엔, 파운드 이 네 개 국가가 찍어낸 돈이 적게는 한 600조, 많게는 1000조, 그 사이 아마 800조 정도 분량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각국으로 가죠. 각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도 와요. 한국에 달러가 오면은 그 달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달러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를 주거나 뭐 삼성 반도체를 주거나 LG 텔레비전을 주거나 냉장고를 주거나 주는 거죠. 실물 제화를 주고 종이돈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그 돈은 우리가 한국이 받은 그 달러는 어떻게 하나요? 달러는 외환 보유고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국의 포렌 리저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지금 4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기축통화 발행국이 찍어낸 천조의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의 외환 보유고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전 세계 각국의 실물 자산, 실질 자산이 기축통화 발행국으로 흘러들어가죠. 이게 기축통화의 수탈적 속성입니다.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는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했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결국 40여 개에 들어가는 기축국가 그룹이죠. 유로 27개국,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등 해서 약 40개 정도의 기축국가에 들어가는 그룹과 그 기타 국가들 간의 갈등, 그 갈등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그래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식민주의 시즌 1, 식민주의 시즌 2, 수중 식민주의, 1차 대전, 2차 대전, 그죠? 그리고 어쩌면 3차 대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수중 이번에 신식민주의입니다. 통화금융식민주의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식민주의도 계보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계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거룩한 계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어쩌면 다음 타자 폴란드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가 있고 식민주의도 순수 식민주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어디예요? 뉴질랜드의 순수 식민주의. 원주민을 모조리 다 말살하고 그 땅을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 있고 살려는 드릴게. 다만 계급 제주도 제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나누는 수중 식민주의.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스페인의 아프리카 침공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수중 식민주의 형식. 그리고 가장 세련된 형식인 통화금융식민지. 그죠?
그 통화금융 기축국가들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의 기축국가들이 몇 면을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기축국가들이라면은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EU, 그리고 일본, 영국, 그레이트 브리티시라 그러나요? 이 네 개. 미국, 하지만 미국만 넣을까요? Yes. 요게 기축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에요? 이 국가들이 순수 식민지 국가, 수정 식민지 국가, 요 그룹. 요 그룹은 순수 식민지 국가고, 그리고 요 그룹은 수정 식민지 그룹이고, 요 두 그룹이 합쳐져서 통화금융 식민지, 지금 현재 기축국가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거룩한 계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3차 대전이 됐나? 어쩌면 3차 대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은 제가 지난 3월달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혹은 발발하기 전에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 속성은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쩐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푸틴의 인터뷰의 가장 핵심입니다. 푸틴 스스로도 자기의 모든 인터뷰의 핵심이 핵심은 요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히트 불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히트 불자이.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해요. 기축통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자 푸틴이 하는 말이 방금 당신이 한 질문이 힙불자이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 모든 연설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바로 통화, 기축통화를 둘러싼 요 내용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상당히 재밌어요. 처음에 발너였다가 지금은 발너가 아니라 칠러 이렇게 보다나요. 제가 국내 언론 안 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정도 같이 세계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자기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도 잘 안 바꾸죠. 자기 생각을.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이 기승언론들, MSM이죠. 이 뭐 CNN,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등이 하는 말 액면 그대로 들었던 모양이에요. 듣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거룩한 계보에 대해서 좀 알게 된 모양입니다. 거룩한 계보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가 제거해야 할 타겟의 인물로 올라갔더랬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반내에서 칠러로 바뀌었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제거해야 타겟에 올라가 하루 동안 올라갔더랬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내렸어요. 자, 앞으로 이제 트위터를 둘러싼 행보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졸지에 일론 머스크가 반미 인사가 됐습니다. 졸지에 미국 정부와 바로 이제 대립하는 반미 인사가 됐는데 상당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 팬이에요. 팬인데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막혔네. 졸지에 반민사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얘기했던 중국은 답이 없는 국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때의 제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 판단에도 이 뭐예요. 후진타오는 확실히 치매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나간 거지 공개 석상에서 정치적으로 공개 처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판단이 그렇다면 이건 좋은 일이죠. 중국이 그럼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둘 다 중국은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 경제죠. 경제와 문화 양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요게 지금의 제 판단.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 푸틴의 요약, 푸틴 스피치의 요약,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요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다 했던 얘기예요. 어쩌면 푸틴하고 저하고 절친인가 봐요. 어떻게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얘기와 가장 가까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푸틴하고 좀 절친 사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궁금합니다. 결국 최종 병기환이에요. 모든 갈등,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갈등, 러시아 경제 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그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뭐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깨끗한 나라도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부패 지수가 세계 유럽 전체에서 1등입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쟁 전에 가장 부패한 나라를 미국이 지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는 돈입니다. 돈. 구체적으로 기축통화체제. 기존의 기축통화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미국과 유럽의 27개국이 몽땅 다 올인하고 있는 이유. 그거는 유로와 달러화로 상징되고 있는 종이돈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쯔네 전쟁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3월 달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3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를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어제 푸틴의 연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뭐 어떤 선견지명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99%는 이렇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99% 인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1%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피니스, 우리 뭐, 피닉스 강좌 녹화 아마 이번 주부터,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는데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1.4. 이 책으로 먼저 합니다. 이 책으로 강의 한번 했었잖아요. 했던 거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피닉스. 두 번째로 이어서 이걸 해요. 이것도 우리 강의 녹화 했던 거예요. 했던 걸 이어서 한번 더 합니다. 하고,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요 책으로 합니다. 요세 책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 코딩, ABC 코딩을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ABC 코딩. ABC 코딩을 진행. 코딩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쭉 여기 있는 책들 다 하나씩 다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좀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내년까지 이 코딩과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강좌 녹화와 코딩도 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년 말까지는 계속하고 내년 말 지나서 후년부터 제가 계획했던 다른 뭔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있는 책들 쭉다 강좌 녹화를 진행합니다. 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러스트. 말씀드린 것처럼 러스트 책들도 쭉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해서 대략 20권 정도, 강좌 20개 정도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 ABC 코딩을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ABC 코딩의 목표는 우리가 리얼타임 코리아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계도죠. 리얼타임 코리아의 메뉴 중에서 ABC 스페시피케이션 있어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 많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완성을 해 나가야 될 메뉴들이에요. 짤막짤막하게 요약만 돼 있는데 요것도 내년 한해 동안 다 완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설계도인데, 일종의. 무엇의 설계도이냐? 라고 하면은, 이건 일종의, 한국 사회 1%를 자동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동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금융이죠. 금융이고. 다음 이어서 이제, 교통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의료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정부 인프라. 언론 인프라. 등등등 각 한국뿐만 아니라 각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사회의 인프라의 1%를 자동화 아니죠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인프라를 사회 인프라 전체를 자동화하는 이 사회 전체 인프라 전체를 자동화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1% 인구 1%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의 역할 대체 인구 중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1%니까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의 역할을 우리 ABC가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50만 명이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걸 하잖아요. 요거. 그렇죠? 등등을 하잖아요. 이걸 대체하는 거고. 여기 ABC고 그 설계도가 요겁니다. 요 그 설계도가 요거고 요 설계대로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코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요런 강좌들이에요. 우리가 엘릭스나 러스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뚜렷하죠. ABC를 코딩하기 위한 겁니다. ABC 코딩에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예, 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